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오늘은 12월 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6시 35분 정도 되어가고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 맨 위에 칸에 아이들 보여드리고 출근할까 합니다. 여기가 지금 불빛이 여기 등 바로 밑에 쪽이어가지고 여기는 조금 환한데 이쪽은 조금 어두워요.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눈 맞춤 시작해 보는데요. 예쁜 아가들 얼마나 또 예뻐졌을까? 여기 위에 쪽은 신입이들이 좀 있어요. 신입이들 자리 잡게 하려고 맨 위에 칸에다가 이렇게 놨던 거고요. 요 아이들 신입이들 어떻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지 한번 눈 맞춤 해볼게요. 자, 요거. 수다쟁이 꽃화분, 예쁜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아이들. 요 아이들을 아마 가을 무렵에 제가 데려왔던 걸로 기억해요. 아, 요거는 이제 랜드로바라는 아이가 지금 현재 저희 옥상에서 이렇게 물 들어가고 있고요. 다른 분 영상에 보니까 랜드로바도 빨갛게 물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요 아이도 어떻게 물 들어갈지 내년 봄쯤 되면, 윤곽이 좀 나타날 것 같고요. 그리고 실루엣 이쁜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요 실루엣도 제가 요 군생아가 요 수다쟁이 화분에 심어주려고 이렇게 구입했던 아가였는데 이렇게 잘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실루엣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 뒤에 요 아이는 저기 오팔리나예요. 오팔리나 군생아가 화분채로 제가 데려왔던 아가고요. 그리고 얘도 신입인데, 아, 조셀린. 조셀린이라는 아이도 이렇게 맨 위에 뒤에 칸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 얘가 홍화장이에요. 홍화장, 올 여름에 제가 무릎으로 보냈잖아요. 너무도 이뻤던 군생아가들을. 그래갖고 홍화장 아쉬워서 부탁드려서 데려왔던 아이고. 그리고 요 아이는 레드스톤이라는 아이예요. 레드스톤. 레드스톤도 저희 옥상에 온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한달 되어 가나 봐요. 저 아이도. 아이고, 팔이 아파. 자, 레드스톤이라는 아이도 이렇게 이제 자리 잡아가는 중이고요. 이 아이도 빨갛게 물들겠죠. 뭐, 레드 이름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크고 있고. 이 아이는 에스메랄다예요. 에스메랄다. 이 아이도 제가 얼마 전에 데려와서 분갈이 해갖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 아이고. 여기 오팔리나, 제가 키우고 있던 오팔리나도 복둥이 저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아이스 에이지금인가? 이름표가 어디 갔지? 아이스 에이지금 맞을 거예요. 요 아이도 이렇게 잘 자리 잡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저거 홍치아 철아예요. 요 홍치아 철아도 저희 옥상에 온지 얼마 안된 아가 이렇게 있고요. 뮤즐리는 두개 따로따로 살고 있던 아이들, 제가 가을 무렵에 데려왔던 아이들인데, 둘이 같이 합식을 해줬어요. 같이 합식을 해갖고 이렇게 자리 잡아가는 중이고요. 하얗지는 모습이 조금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얘가 이름이, 자, 아, 네온나이트. 네온나이트도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아, 실루엣 이쁘게 굳혀져 가고 있죠. 이쁩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휘플라워라는 아이예요. 휘플라워. 요거는 제가 환희다육에서 데려왔던 아가인데 요렇게 지금 동글동글한 모습이 참 예쁘고요. 그리고 요거는 프리티우먼이에요. 프리티우먼이고, 요것 좀 보세요. 요것 좀 원종, 저기 아모에나. 원종 아모에나도 너무 이쁘게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물들어 있는 모습이에요. 맨 위에 칸에 요 아이는 제가 요 자리에다 계속 놓을 거예요. 원종 아모에나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니스고요. 파인로즈금 위에 적심해 갖고 이렇게 아가들 빼꼼하게 목대에서 나왔던 아이들. 파인로즈금이 요게 이제 적심한 밑에 목대 아이고요. 요 얼굴이 위에 아가예요. 아가 이렇게 잘 크고 있고, 다시 이제 이쪽으로 와서 얘는 프리메라 꼬맹이. 요 아이가 자리 잡는데 한참 걸리더니 진짜 오래 걸렸어요, 이거. 22년 10월 30일 날 제가 데려왔던 아가인데, 1년 넘게 자리 못 잡고 막 그러다가 이 콩분에다가 옮겨주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자리 잡았어요, 이제. 그리고 이 아이는 화이트 소울. 화이트 소울이라는 아이도 이렇게 작아졌지만 젤리젤리하죠? 이쁘다. 그리고 이 아이는,
디커벌이라는 아이. 나눔 받았을 때 있었던 아가고요. 이 아이는 이제 또 저기 환타빛 색깔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젤리 샤넬이었나? 너는 뭐였니? 맞아요. 젤리 샤넬. 젤리 샤넬 이 아이도 제가 몇년차 키우나가. 너무 예쁘죠? 아이고, 이쁘다. 손톱 좀 보세요. 손톱에 살짝 빨갛게 물들어 있는 모습이 너무 이쁜데요? 안쪽에 생장점 주변은 손톱이 조금 물이 덜 들었고, 요 밖에 쪽으로 나올수록 이렇게 손톱에 물이 살짝 들었어요. 이쁘고, 젤리 샤넬이었고요. 자, 요 아이는 한아름이라는 아이예요. 한아름. 아이고, 마사가 자꾸 흘린다. 자, 한아름이라는 아이도 이렇게 작아졌지만 그래도 이쁜 아이 이렇게 잘 크고 있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SP고요. 스트로베리 아이스 이렇게 잘 있고, 요 아이는 샤포테 묵둥이. 샤포테 묵둥이에요. 이래 봐도 묵둥이에요. 잘 있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엣지 라인이라는 아이도 이렇게 작지만 이렇게 사랑스러운 라인을 보여주고 있는 엣지 라인 너무 귀엽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로스코프예요. 로스코프 요거 이제 제가 요 로스코프가 너무 이뻐서 요거보다 조금 큰 아이 하나 들여서 이제 올 초에 1월달이었나 그때부터 키우다가 그 아이는 저쪽에 또 있고요. 큼다큰 로스코프를 하나 또올 가을에 들였죠. 진짜 저렴하게 주셔가지고 데려왔었어요. 그리고 스피드 펌프라는 아이, 스피드 펌프인지 펌프인지 요 아이 이렇게 돌기가 나오면서 입장들이 좀 짧아지기는 했어요. 많이 짧아졌어요. 새로 나오는 입장들은. 이렇게 돌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요 아이도 빨갛게 물든다고 하던데, 지금 현재는 저희 집도 보랏빛이에요. 보랏빛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스피드 펌프라는 아이. 이렇게 크고 있고요. 그리고 얘가 이름이 뭐더라? 쟤도, 됐다. 아, 돌체시약음. 돌체시약음. 저희 구독자님께서 선물 주셔가지고, 이렇게 몇년 차, 얘도 한 2년 차 돼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돌체 씨야금도 크고 있고, 요 알사탕. 요 알사탕은 나눔 받았던 저 아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얘 이름이 또 뭐더라? 아, 오메가 퀸. 오메가 퀸이라는 아이도 물듬이 참 예쁜 아이예요. 참 예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아이들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는, 여기 살짝 보이긴 하네. 여기 아이들 보여드릴까요? 아니야. 여기는 내일 또 보여드릴게요. 내일 토요일이라 이제 날씨 조금 환해졌을 때, 조금 밝아졌을 때 불빛 아래보다 그 자연광이 더 이쁘잖아요. 그때 해갖고 예쁘게 담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맨 위에 칸에 스텐 선반 위에 맨 위에 칸에 아이들 이렇게 눈 맞춤 해봤어요. 원종 아무개나 너무 이쁘죠? 아유, 요 니스도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